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메리츠 화재를 보고 계신데요.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유동성, 즉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제 보험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형 이제 보험주, 특히 이제 뭐 금융 지주사를 제외하고 손해보험만 따로 상장이 되어 있는 그 중에서는 이제 메리츠 화재 혹은 이제 DB 손해보험이 업계에서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주가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이제 일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타 업종에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 있었고, 금리 인상 시기 맞추어서 이제 배당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매수가 강하게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조금 시장에서 인플레 헷지 수동 혹은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 딱 메리츠 화재를 찝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고점에 대해서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단 테마성 이슈가 이제 금리 인상이 딱 발표가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발표가 되면은 그 부분이 좀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3월 이전까지는 이제 화재, 이제 보험주에 대한 관심점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고점에 따라잡기 보시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폭에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게, 또 고점에서 이제 매물대가 출회하면 최근에 부러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 하락폭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살아남아야지 계속적으로 시장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점 매수는 항상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일부 조정폭이 있었을 때 매수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금리, 뭐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엄청 올라서 내일 화재 쪽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단순 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미국 기술주가 오르게 되면 또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마인드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좀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거래량까지 좀 터지면서 5% 네. 지금 불을 켜고 있습니다. 급등불을. 자,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신고가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TIFF 이쪽 탑 포인트를 잡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4만 5천 원 정도라고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자, 윗꼬리를 조금 남기고 올라와서 즉 갭상에도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을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나스닥 이제 특히 미국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도 국채 금리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 도달할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딱 높게 지정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현재 고점입니다. 그래서 고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번 정도 순환매 입장에서 지금쯤이면 한번 정도 팔고 갈 만한 주가 상승력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